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시즌2 마지막 길드레이드가 되겠네요. 소속성 대통령 윤이 첫 데뷔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번 보스 구성은 창립자 알파바, 인베이더 사령관, 해군대장 마리나, 분노한 미노 타우로스입니다. 이번 윤 접대 보스는 분미노네요. 보스별 상태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더 영웅 및 주무기를 선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스별 권장덱 소개입니다. 창립자 알파바는 카이 리더의 카라샤발이 무난하고 원딜덱을 쓴다면 철려 리더의 청갑티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고정형 보스인 만큼 저의 차이 안에 엘비라 리더의 에른토비, 에린토비도 쓸만하겠습니다. 제1군단장에 변주를 주고 싶은지 요즘 무속성 보스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네요. 인베이더 사령관은 기존 암덱에서 리더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군비 크루와 오클 군비 모두 사용 가능하고 근딜덱을 쓰실 때는 리리스 리더로 리베레역이 있겠습니다. 해군대장 마리나의 최고 고점덱은 아메리스 리더의 아카군항과 아카티안이지만 사실 이번 시즌만큼은 안드라스를 여기에 보내기가 아깝죠. 무난하게 아메응카나 아메티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의 접대보스 분노한 미노타우로스입니다. 이미 많은 테스트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안윤 단일화 조합 안천군윤과 안천티윤이 있겠습니다. 각각 치명과다, 원피즌 과다의 상황에 빠짐으로 그에 맞게 악세 및 유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3타 보스를 설정하실 때 인베 플러스 미노는 안천티윤을, 인베 제외 미노는 안천군윤을 쓰면 될 것 같다고 추천해주셨습니다. 윤이 없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안천티갑과 앙카가티가 있겠고 안드라스는 용병으로 돌리고 근딜덱으로 가신다면 수유주 리더의 유엔레림과 유엔레아가 있겠습니다. 3타를 친다고 가정했을 때 겹치지 않는 최적의 덱 소개입니다. 자신의 덱 상황에 따라 길드 진행 상황에 따라 추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이 추가되면서 수속성 원딜덱이 무속성 은하덱 이상으로 포텐이 폭발했습니다. 100레벨 보스 기준 택틱이 정비되면 7500플러스의 딜량을 기대하신다고 하네요. 아예 지속성 원딜덱조차 안윤 단일화 조합에 지속성 애들 섞은 덱이 더 셀 수도 있겠다고까지 예상하셨습니다. 윤을 넣은 수속성 원딜덱이 워낙 세서 준비된 길드일수록 무속성 보스를 뛰어넘는 순삭 보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항상 좋은 컨텐츠 제작해주시는 가디언 테일즈 갤러리 길레 연구소 팀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